여기가 당평교고요. 이것은 터도. 여기 동부간선도로 어정구 방향입니다. 이게 3파 세개 차력 산도 3파. 이쪽은 동부간선도로 한강 방향. 아, 엄청 축척입니다. 여기가 남평교고요. 남평교. 여기 커브길입니다. 저 건너편은 장안동 레미안 아파트. 저쪽에 장안교가 보입니다. 이쪽이 두산 아파트 자리가 옛날 중랑구청 구청 자리입니다. 여기는 사가정 역쪽에서 내려오는 가천 같아요. 여기가 장미 모락하네요. 자, 중랑천 장미학교로 합니다. 장미학교는 뭐야? 저쪽에 보이는 게 장안교고요. 여기가 중랑천 자전거 길입니다. 여기는 장안교 사가정역 면목동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용적률 80%쯤 돼 보이네요. 이쪽이 장안교 하부고요. 이쪽은 장안동 현대 아파트. 왼쪽에 보이는 천은 중랑천이고요. 여기가 장안동 물놀이장입니다. 원래는 완전 망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었어요. 저쪽에 보이는 게 겸지교고요. 여기는 겸지교 앞에 자전거길이고, 이제 족구장이 얼마 완성이 돼가네요. 지금 건물 치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건 겸재교입니다. 장안동에서 면목동으로 넘어가는 겸재교. 여기는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2층은 차가 다니고 밑에는 인도계입니다. 양쪽에 인도 사람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하부가 깨끗합니다. 여기는 저쪽에 독립 스위트블리, 저기는 동부 아파트고요. 지금 오전 8시 40분 정도 됐고요. 지금 저쪽 용마산 쪽에서 해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여기도 족구장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거의 설치했네요. 여기가 중랑천 보고요. 지금 오늘 날씨가 찹니다. 오늘 12월 5일이고요. 2019년 12월 5일이고요.
여기가 동랑펌프 집단 이정보 김문수 기자님 건너편 멀리 중랑교가 보입니다. 이거는 먼 나무인데 아직도 파랗파랗하네요. 앞에 보이는 것은 중랑교입니다. 청량리에서 구리 쪽으로 넘어가는 중랑교고요. 이쪽으로 자전거가 올라갈 겁니다. 이 다리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동네 아파트, 오른쪽은 요번에 SK에서 만든 고청 아파트고요. SK 아파트고요. 원래 완공했습니다. 원래 말인가? 아, 원래 10월쯤. 여기 보이는 게 상용 아파트고요. 신인문역 상용 아파트 보이네요. 여기는 중랑천 자전거길입니다. 저 건너편도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앞에 보이는 건 삼익 아파트고요. 그 뒤에 외대가 있고 문재인이 나온 경희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선으로 전철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갈대밭선, 이거 인공적으로 심은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건 상용 아파트고 그 옆에 알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신인문역이 있는 역세권. 여기는 중랑천 자전거길 중하역으로 빠를 수 올라갈 수 있는 여기 길입니다. 저쪽에 철교가 있고요. 그 뒤에 이하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인문철교입니다. 그 옆에 보가 있고요. 어째 이쪽에 이하 경로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저기 보이는 게 이하교입니다. 여기는 이하교고요. 중화동에서 신인문동으로 넘어갔은 이하교. 아, 저쪽에 경로가 보이네요. 저쪽으로 옮겼네요, 오늘. 이쪽에, 어제는 이쪽에 있었는데, 오늘 이쪽으로 옮겼네요. 오늘은 경로가 이쪽으로 이하교 상류에 다 모여 있네요. 마리수는 한 40마리.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섞였습니다. 이쪽이 석계역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중화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북동 쪽으로 나갈 수 있고요. 어정부까지, 여기서 어정부까지가 11km입니다. 저기 중랑천 상류고요. 이쪽은 하루. 중랑천 하루. 서울의 숲 방향입니다. 수심은 한 30cm 정도 되고요. 여기를 자전거로 들고 갈 수도 되고 끌고 갈 수도 됩니다. 끌고 해도 됩니다.
저쪽 중랑교에서 이쪽에 석간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쪽이 성북구 석간동이고요. 석간고등학교가 여기 좀 있고요. 이쪽에. 이쪽에도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건너오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중랑천 반대편 자전거 길이고요. 이렇게 돼. 저기 저쪽 방향이 석계역이고요. 석계역. 여기는 석계 성북구 쪽 자전거 도로고요. 저기 어정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은 중랑구 알파크가 보이고요. 저쪽에도 자전거 길이 어정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미아교가 보이네요. 지금 시간 9시. 오늘 9시까지 갈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아교 바로 위에 있는 우이천 가는 길입니다. 우이천하고 우이천이 중랑천 합수부. 저쪽이 이하교입니다. 이하교. 이거는 예부 수란도로고요. 밑에 이하교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도 육사 쪽에서 나오는 간이천이 있습니다. 육사에서 내려오는. 여기가 우이천이 중랑천하고 만나는 합수부입니다. 중랑천 우이천 합류부 합상 정비 및 개선공사 2020년 6월까지라고 해놨네요. 저기 보이는 게 석계역이고요. 석계역입니다. 어정부하는 석계역. 여기가 우이천 하루에 있는 첫 다리입니다. 다리. 저쪽이 석계역이고요. 여기가 석계역 하부 다리입니다. 여기는 철새가 안 보이네요. 여름에는 많이 있었는데 철새랑 잉어하고. 여기가 우이천 지하입니다. 우이천 하루.